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그러니까 예전에는 강사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까? 내가 강의를 어떻게 더 잘할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할 때는 최고로 내가 벌면 한 월 천만 원은 버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맨날 강의 이러면 강의도 많이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또 강의를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제 섭외도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월 천만 원? 하지만 그 이상 벌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사업가의 마인드로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 강사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면 그 이상을 벌죠. 훨씬 더 많이. 저도 벌지만 파트너 강사님도 벌죠. 그냥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강의를 많이 하진 않고요. 강의가 들어오면 이제 무조건 파트너 강사님들께 할 수 있는 분들도 하고요. 예전에는 내가 진짜 강의를 잘한다. 약간 이런 자만심? 사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강의를 못하진 않거든요. 뭐든 재밌게 할 수 있고 뭐든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인드가 약간 저를 되게 가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많은 강사님들을 만나보니까 너무 잘해 다들. 저렇게 CS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 있나? 저렇게 어떤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 있나? 그러니까 내가 너무 착각에 빠졌었던 거죠.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같이 협업을 하면서 느끼면서 내가 하려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놓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